미디어와 콘텐츠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나날이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이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광화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방통위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은 시청각 장애인 TV 보급, 화면에서의 확대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가 이뤄졌으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외계층 전반을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새로운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변화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선 방통위는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힘을 보탭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바타 수어 개발로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자동 화면에서의 기술 도입으로 시각장애인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 수어방송 의무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높이고 장애인 방송 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정책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에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정책, 방송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움직임에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